맞고 가시지 않고 또 이렇게 가시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돼지띠들이 은근히 욕심이 많아요. 공부 욕심도 많고 보통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. 돼지띠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괜찮아요.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네. 27세 이제 의뢰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주운이 들어오시고 문서운도 들어오셔요. 그러니까 인연도 들어오시는데 잘 찾아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결혼운이 들어오거든요. 인연운이 들어오면서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니까 잘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사업을 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직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차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러면 39 개생분들의 신년운세도 부탁드릴게요. 개생분들은 금전운, 문서운이 들어오셨고 근데 이분들은 또 9수가 껴있어요.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재 못지않게 이 9수가 무서운 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. 사업 하시는 분들 사업은 괜찮으시고 혼자 싱글인 분들은 또 인연 있어요. 또한 이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만나셔야 합니다. 그럼 51세 이제 신혜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가 이분들은 안 풀렸어요. 문서운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도 받고 금전수로도 나가고 사업도 영업도 뭐 가다가 막히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은 조상들이 청춘에 가시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전이나 터 같은 데서 맡고 계셔요. 이런 분들은 이제 조상을 잘 풀어주셔서 가시면 괜찮아요. 그래. 가정 있는 분들은 사춘기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아기들이 좀 속을 썩일 것 같아요. 그냥 안정적이지 않아서.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춘기이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은 짜증 부리고 그래요. 열마디를 하겠죠. 네, 그러니까 항상 한 번씩 더 쳐다보고 우리 조카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춘기라 뭐 물어보면 그랬어? 왜?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줘야지 되겠어요, 얘네들은. 그러시면 지금 63세 이제 기회생분들 신년운세 말씀. 건강 항상 챙기셔야 되고 이 운이 흩어지는 운이 들어오셨어. 그래서 문서가 나가는 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사업 하시는 분들, 영업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손 때문에 또 손재수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. 인간관계 조심하시고 좋은 운수가 아니에요. 이분들은 상갓집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기운 터가 있어요.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가시면 몸이 아프고 상문이 따라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. 근데 이제 맞고 가시지 않고 또 이렇게 가시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상담하시고 올 한 해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.